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전차전으로 유명한 전투를 고르라.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토브룩 전투를 떠올리실 거예요. 독일과 영국 전차의 대표적 맞짱으로 불리기도 하는 토브룩 공방전. 토브룩 공방전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까 하는데, 전차들의 대결이라고 알려진 이 토브룩 공방전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비밀이 몇 가지 숨겨져 있어요. 롬멜 자체도 보병 출신이고 독일군 입장에서 봤을 때 토브룩 전투의 상당수가 보병 방어 작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브룩 공방전에서 우리가 기존에 열광해왔던 그런 전차 대 전차의 토브룩 전투에서 주력은 전차가 아니었다. 토브룩 공방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1차 사료를 샅샅이 살펴보는 디테일한 남자 존 테일과 함께 토브룩 공방전의 비하인드 스토리 알아보시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사 전차전, 롬멜 좋아하시는 분들, 북아프리카 전역 좋아하시는 분들, 토브룩 공방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생각이 비슷하실 겁니다. 복잡하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죠. 이게 북아프리카에서 벌어졌던 전투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매우 제한된 환경 하에서 불완전한 작전 계획, 반쪽짜리 부대를 가지고 아등바등 치러낸 그런 전투들이었다고 할까요? 또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전투와 관련된 계획, 명령, 일지, 사후검토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군사령부, 집단군, 총참모부 이런 식으로 쭉 줄을 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롬멜 군단, 아프리카 군단은 어때요? 쉽게 말하자면 독고다이였어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많이 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 위에서 아래로 줄, 아래에서 위로 쭉 명령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서 기록이 적은 거예요. 그러한 문서 기록이 적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는 그 건덕지가 없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토브룩이 어딘지 일단 그거부터 봐야 되겠죠. 어딥니까? 리비아에 있는 토브룩이죠. 이 토브룩은 역사적 상징성이라는 것이 부여돼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식민지의 어떤 구심점이었고 또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국경수비 요새가 이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다루기도 했지만 이탈리아가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북아프리카 진출의 상징으로 이곳을 삼아서 1911년부터 주둔지를 건설하고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이탈리아가 여기저기 말도 안 되게 손을 뻗고 헛발질을 하다가 1941년 4월에 굉장히 거창한 똥볼을 하나 차죠. 1941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이탈리아의 이집트 침공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간단히만 정리하자면 이탈리아가 1940년 9월 13일에 이집트를 침공을 했어요. 이때 오늘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시디 바라니, 리베아에 있는 바르디아, 토브룩, 벵가지 등등등 여기가 다 뭐냐면 이탈리아군이 공격해 들어갔다가 호주 연합군에게 다시 밀려서 빼앗긴 곳들이잖아요. 이 영국 호주 연합군의 반격 작전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침반 작전, 오퍼레이션 컴파스라고 그랬잖아요. 1940년 12월 8일에 시작돼서 1941년 2월 초쯤에 대략 전선이 정리가 되죠. 그런데 이 와중에 1941년 1월에 토브룩이 영국군 점령하에 놓이게 되죠. 이탈리아의 꿈인 로마 제국의 재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곳인데 이 토브룩이 영국군 점령하에 놓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결산하면 어떻게 돼요? 괜히 이탈리아가 이집트를 잘못 건드려서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한 계획들이 북아프리카 쪽에서 다 어그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롬멜을 아프리카 군단 군단장으로 임명을 하고 1941년 2월 6일에 롬멜 거기 가서 정리 좀 하고 와. 이렇게 돼가지고 독일 전차 군단이 북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소위 롬멜의 무쌍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941년 3월 중순이 되자마자 간단히 몸만 풀고 바로 선발대를 꾸려가지고 독일 전차 군단의 일부를 데리고 영국군을 완전히 발라버리죠. 1941년 4월 13일이 되면 영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이집트 쪽에 자리를 잡고 독일이 주도하는 동맹군은 리비아 쪽에 자리를 잡고 서로 대치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시발점이 1941년 4월 14일에 시작되는 토브룩 공방전인 것이고요. 지금이야 뭐 크고 활발한 항구가 많지만 저 당시에는 장비 물자가 대량으로 들어가고 나올 항구가 북아프리카에 몇 곳 없었어요. 그 중에서 전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항구가 바로 토브룩이었던 것이고요. 이 토브룩이 지금 누구 거라고요? 영국 거잖아요. 이 토브룩 항구를 통해서 영국군이 계속 재보급을 받고 있으니까 롬멜 군단은 지금 독일로부터 재보급이 끊긴 상태인데 열 받겠죠. 그러니까
이 적의 보급로를 끊는다는 차원에서 독일이 토브룩을 공격하기로 지금 마음을 먹은 거예요. 롬멜이 4월 13일에 한 번, 4월 14일에 한 번, 4월 30일에 한 번 세 번에 걸쳐서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토브룩이라는 곳이 아주 촘촘히 요새화되고 진지화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영국군, 호주군, 인도군 등등 합쳐서 보병과 전차가 약 3만 6천 명이 집결해 있는 상태예요. 공격하기가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롬멜 군단의 첫 번째 공세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요. 롬멜은 깨닫죠. 아, 현재 병력으로는 공세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겠구나. 그렇게 하고 본국에 증원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본국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부터 독일 나치군이 공세를 취하라고 롬멜을 보낸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병력으로 연합군의 공세를 좀 저지해라. 거기 좀 네가 평정하고 있으면 우리 소련 공격하기 쉬울 거야. 이런 의도로 보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증원 요청을 했다가 욕만 뒤지게 먹죠. 근데 여기서 공격하지 말아라, 좀 거기 평정만 하고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가만히 있을 롬멜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롬멜이 상급 부대에서 될 수 있으면 공격하지 말라고 했는데 4월 달에 세 번이나 공세적인 작전 활동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명령을 어긴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히틀러가 어떻게 하냐면 나치 총참모부의 2인자, 참모 차장이자 실제는 작전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던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장군을 보내요. 지금 소련 공격할 준비하기도 바쁜데 왜 작전을 총괄하는 사람을 북아프리카에 보냈을까요? 첫 번째는 어지간한 사람 보내갖고는 롬멜을 말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걸 비밀리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파울루스 정도 되는 사람이 가서 야, 지금 총통은 소련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 여기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된다. 중심축은 소련이야. 이거를 알려주려고 간 거죠. 그런데 기록을 보면 파울루스 장군이 북아프리카에 도착한 게 4월 27일인데 4월 30일에 파울루스가 서양 사람이니까 눈이 파랗잖아요. 눈을 버겁게 뜨고 있는데 4월 30일에 다시 한번 공격해갖고 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울루스가 이때는 명시적으로 명령합니다. 공격 멈춰. 토브룩에서 더 이상 공격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때 영국군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전반적인 내용이 영국 첩보부를 통해서 영국에 들어가죠. 지금 롬멜 군단이 본토에 증원 요청을 했다가 입뺀을 당했다. 그리고 누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격을 다시 해서 지금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고 공격을 더 이상 안 할 것 같다. 뭐 이 정도 정보가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영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지금이야말로 전장 주도권을 되찾을 시기다. 이 정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 판단이 나오면 영국은 뭐다? 총공격이다. 역습이다. 이른바 이게 1941년 5월 15일에 실시된 브레버티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의도와 내용을 고려해서 번역하자면 저는 이거를 명존세 작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명치에 딱 끊어치는 한 방으로 상대의 호흡과 행동력을 빼앗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국군이 이때 쓸 수 있는 가용한 전력이 많지는 않았어요. 전차로 증강된 제22 근위 여단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차 여단이 한 두 개 부대 정도 있었고 이렇게 가용한 부대 수가 적으니까 할 수 있는 작전이 제한되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현대적인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군사 작전의 과업 중에 촌단 공격이었어요. 이 촌단 공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상대의 주력이 전차 부대일 때 하는 역습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구체적으로 적의 전차 부대가 중심으로 길게 늘어서서 공격선, 보급선이 늘어졌을 때 거기에 생긴 간격을 딱 때려가지고 부분적으로 절단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적 전차 부대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말하자면 공격 템포를 뺏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영국군은 뭐 촌단 공격인지 이런 작전 개념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려고 한 것이 이것이었고 실제 이루어진 작전의 상황들을 분석해서 보면 촌단 공격이었다, 이렇게 아시면 좀 더 이미지가 확실하실 것 같고요. 이때 독일군이 어떻게 있었냐면 이집트 동부 해안에 길게 늘어선 형태로 있었단 말이죠. 지금 지도를 보면 모르고 1940년대 지도를 보면 도로가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쭉 늘어서 있었단 말이죠. 롬멜 전차군단이 어설프다든가 전장 감각이 없어서 그렇게 늘어선 게 아니라 전차는 뭐가 어찌됐든 간에 길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집트하고 리비아의 이 국경선상에 있는 도로가 거기밖에 없어요. 해안을 따라서. 특히 이제 할파야 패스라고 유명한 데가 있는데 이게 해안을 따라서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쭉 연결된 형태란 말이죠. 영국군은 그러니까 이 할파야 패스 쪽으로 가가지고 중간에 첨단 공격을 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를 잘 끊으면 중간에 그 솔룸이라는 교통 요충지가 있고요. 또 거기에 요새 중에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 카푸초 요새라고 있어요. 여기를 잘하면 차지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영국군의 상황 봤고 그럼 이제 독일군의 상황은 어떻느냐. 이때 롬멜 군단에는 선발대였던 제5경전차사단이 다 도착해 있었고 주력인 제15전차사단도 이제 막 본대가 도착해서 몸을 풀고 있는 중이었어요. 처음에 도착해서 영국군을 공격했을 때보다는 나은 상황이죠. 그리고 롬멜이 원래 보병장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때 공격과 방어에 모두 능통하다는 것을 전투로 증명한 사람이잖아요. 롬멜이 영국군이 공격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반드시 영국군이 역습을 할 것이라고 상정을 하고 부대의 일부를 방어 편성을 해서 기습을 방지하고 또 갖고 있는 예비대를 몇 군데 나눠서 집결시켜갖고 만약에 영국군이 공격을 해서 뚫고 들어오더라도 돌파구가 더 깊이 뚫리지 않거나 혹은 일부 부대로 그 돌파한 부대를 역습을 해서 작전적으로 절단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합니다. 역시 롬멜은 롬멜이죠. 앞으로 좀 돌아가서 정리해봅시다. 영국군의 첨단 공격이 개시된 것이 언제다? 1941년 5월 15일이다. 당연한 곳에서 우리는 가끔 의문을 가지잖아요. 왜 5월 15일이었을까? 이게 왜 꼭 5월 15일이어야 했을까요? 월급날이라서? 알겠죠. 실은 영국군이 5월 13일쯤에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첨단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 옹기종기 집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공격을 하려면 이거를 롬멜 장군이 딱 보내. 롬멜 장군 특기 뭡니까? 전투기든 폭격기든 가용한 거 타고 바로 날아가고 공중정찰을 하는 거죠.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사전 협조했던 독일 공군에 야 얘네 모여있다 공격해줘 해가지고 5월 13일에 바로 폭격을 해가지고 영국군이 큰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5월 15일에 공격을 개시한 것이다. 그래서 어디서 격돌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할파야 패스라는 곳에서 격돌을 하죠. 초전에는 영국군 전차부대의 전진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어요. 최전선에 있던 독일, 이탈리아 연합군 일부가 그래서 철수를 하죠. 철수를 했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살펴보니까 이 영국의 마틸다 전차를 막아세울 만한 적절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전차포가 있긴 한데 이때 대전차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포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구경이 매우 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4.7cm 정도 되는 총알을 쏘는 장갑 관통용 총이에요. 포라고 부르지만 이 4.7cm 요만해요. 이걸 쏘면 그 전에 거는 뻥뻥 다 뚫렸는데 말하자면 사람 머리통만한 구멍이 뚫렸다고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영국군 전차는 안 뚫려. 두꺼워. 아주 두꺼워. 그러니까 이제 독일군이 조금씩 밀리는 거죠. 그래서 영국 공격부대가 아까 말씀드린 카푸초 요새 앞까지 접근을 해서 이 요새 탈환 작전을 실시를 해요. 그런데 요새 방어의 이점이 독일군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방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이상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군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결정적일 때 써먹으려고 놔둔 예비를 집어넣어요. 여기에서 이제 영국과 독일의 전차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독일군의 뭡니까? 판저. 영국군의 마틸다. 얘들 둘이 딱 붙는 거죠. 양측의 공방전은 계속되고 있죠. 지금은 5월 15일 정오예요. 전황이 영국 연합군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게 보이냐면 이 싸움에 관한, 전투에 관한 굉장히 당연한 사자성어 3대장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승열패. 우세하면 이기고 열세하면 진다. 야극강식 비슷한 거죠.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선빵 필승. 먼저 때리면 아무래도 유리해요. 영국 연합군이 어쨌든지 간에 첨단 공격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선빵을 날려갖고 지금 여기까지 우세하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전세를 뒤집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 독일 공군이에요. 독일 공군이 폭격을 하자마자 영국 전차의 진격이 템포를 잃어서 오히려 그들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죠. 그리고 이때 후방으로 잠시 빠졌던 독일군의 전차들이 전열을 정비한 후에 영국군의 첨단 공격에 대한 역첨단 공격을 들어가는 것이죠. 첨단 공격에 대한 역첨단 공격. 이때 등장하는 게 뭡니까? 독일군이 가지고 나온 88mm 대공포. 하늘에다 갖다 쓰는 대공포를 이제 전차를 향해서 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롬멜 군단이 이 순간에 주변에 은엄폐 시켜놨던 전차 예비대를 싹 꺼내가지고 88mm 대공포의 엄호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은 바로 역전. 결국 영국군은 왔던 길을 되밟아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상처뿐인 후퇴냐? 그렇진 않죠. 일단 독일군의 템포는 빼앗아놨으니까. 요새하고 뭐 진지는 못 뺏었지만 일단 템포는 죽여놨단 말이죠. 근데 이 철수하는 루트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길이 뻔하다고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냥 또 평원지대예요. 잘못하면 그냥 허허벌판에서 독일 공군, 독일 전차부대, 독일 대공포에 뻥뻥 두들겨 맞으면서 머리 감싸주고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덩케르크에서부터 살펴봤지만 영국군이 철수 작전을 잘해요. 영국군이 이제 특기를 살려서 철수 작전을 축차적으로 잘하죠. 이 축차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1제대, 2제대, 3제대 이렇게 구분해놓고 1제대가 2제대 뒤로 들어왔을 때 2제대가 엄호를 하고 2제대가 그 다음 빠지고 그 다음에 1제대가 다시 3제대 뒤로 빠지고 3제대가 빠질 때 2제대가 엄호를 해주고 이거를 굉장히 영국군이 잘해요. 이것은 전술적으로 숙달되었어야 되고 또 작전적인 인내심이 있어야 철수 작전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산발적인 교전을 하는 가운데 피해가 조금씩 늘곤 있었지만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죠. 이런
가운데 양 부대가 물려서 밀고 밀리는 가운데 5월 18일이 돼요. 이 5월 18일에 굳이 누가 유리한지를 따지자면 여러분 알겠죠. 독일 동맹군 부대죠. 공군도 있고 예비대도 갖다 놨고 대전차 무기도 지금 우세이고, 그러니까 영국 연합군 측이 피해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감내할 수 없는 작전 한계점에 영국군이 먼저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1941년 6월이 되면 토브룩을 포함한 주요 지형 지물을 롬멜 군단이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아요. 1941년 11월까지 그야말로 째째한 공방전이 이어져요.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고 어느 한쪽이 우세를 차지하지도 않으며 그 공방전의 결과들이 전략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전선이 휙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산발적인 교전이 그러니까 1941년 11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토브룩 공방전, 토브룩에서 있었던 교전이 끝난 후에 결과를 놓고 그간 많은 연구자들이 토브룩 공방전이 알려진 바와는 달리 전차 대 전차의 교전은 아니었어. 전차 부대가 한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았어. 토브룩 하면 무슨 전차전의 신화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어요. 실제로도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이런 측면이 있긴 있어요. 양측의 전차 손실이 영국 연합군 측이 5대 완파, 독일 동맹군 측이 3대 완파예요. 그러니까 양측 합쳐서 완파 된 전차가 10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연구자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연구자들이 1차 사료를 놓고 과거의 전투를 분석하는 것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실제 그 전장에 가서 그 전차 한 대를 봤을 때 그 두려움, 위협 이런 것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사를 거기만 보지 말고 수평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6.25 전쟁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군이 앞세웠던 T-34 전차가 서울 방어선을 뚫으면서 몇 대가 완파됐을까요? 10대가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군의 T-34 전차가 10대가 채 완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북한군의 T-34 전차는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아니죠. 6.25 전쟁 초기에 북한군의 전차가 했던 그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토브룩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토브룩 전투에서의 주요 부대는 보병이었지만 전차 역할이 굉장히 컸고 전차가 주는 충격력, 기동력, 화력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토록 원했던 토브룩을 롬멜이 얻었잖아요. 북아프리카는 그러면 독일 천하가 되는가? 이 타이밍에서 롬멜의 숙적 아닌 숙적 조지 패튼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지 패튼 장군 얘기를 좀 해보죠.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활약한 장군들, 롬멜 또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떠오르는 인물, 미 육군 전차의 신 조지 패튼. 이 조지 패튼 장군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북아프리카 전선에 투입됐을까요?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롬멜과 패튼의 빅매치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불꽃 활약한 전차의 신 패튼의 인생극장 시작해보겠습니다.